이 아니다. 시작. 근데 사람은 내가 나쁘면 그놈은 나쁘고 나는 좋은 줄 알아. 안 그래? 그 사람 얘기하면 너는 막 상종 모델 놈이야.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못됐어. 어디 젊은 게 그런 게 있나. 아이고 상종을 못 얻었어. 아,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랬더니 세상에 며느리 얘기 다 들었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되겠더라고. 누구 말이 옳은 거요? 에? 누구 말이 옳아? 서로 옳아. 서로 옳은데 그래도 누가 옳아? 부모가 옳은 거요. 왜? 어른이니까. 할렐루야. 에? 알겄냐? 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박수를 신비해서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언, 행, 심, 사 그러죠? 언행심사 그죠? 이게 언행심사가 아니고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사, 심, 언, 행 이렇게 말해야 돼.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언행심사라고 할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전해서는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근데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거요. 언행은 나타났죠. 심사는 감춰지고 이 나타난 걸 현상이라고 그래. 이 감춰진 걸 뭐라고 그러고 본질이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앞서고 무슨 현상이 앞서 본질이 앞서고 현상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왜 사심언행이라는 단어를 안 만들고 언행심사라고 만들었을까? 사람은 자꾸 뭐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보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은 자꾸 현상적이라 그렇구나. 참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아니고 뭐가 맞다? 사심언행이 맞다. 그 보세요. 사랑과 영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본질이고 범사와 강건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을 세상식으로 썼다면은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는 자여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썼을까라는 거지. 나타내.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남녀 노소 그러죠. 남녀 노소. 그러니까 남녀는 누가 먼저요? 남이. 노인과 애기는 노인이. 그렇지. 남녀 노소. 그렇지. 남녀노소 그러면 다 남녀노소 해야 되는데 요걸 때 보면 이 연놈들 이러지. 그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뭔놈뭔 이래야 돼. 이 놈년들 이래야 하잖아. 아,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야 보다는. 아니 남녀 그러니까 놈년들 이래야 하잖아. 근데 놈년이라는 욕은 없어. 연놈들 하면서 봐. 요걸 때는 누구를 먼저 갖다 내세워.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의도가. 근데 영어를 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숙녀, 신사 여러분 이리 하잖아. 근데 번역을 바꿔가지고 신사, 숙녀.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항상 뭐를 앞세우고 남자를 앞세우고 욕할 때는 항상 뭐를 앞세우고 듣고 보니 그렇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연놈이고 남녀지? 우리는 이쪽 문화가 뭔 문화였지? 허식이 문화였죠. 저쪽은 무슨 문화였지? 그거는 성경 문화지. 아, 그러니까 참 성경이 여자를 연약한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의도가 뭐 속에도 언어 순서 속에도 들어있구나. 아,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요 성경과 기독교는요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러지 어차피 어느 종교든지 경전대로 산다는 건 참 모든 사람이 다 경전대로 산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경전에 가르친 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경전대로 살았을 때 저는요 정말 당당하고 정말 똑똑하고 옳은 것은 그 우리 기독교의 말씀의 경전이 뭐기 때문에 그래.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이거는 인간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훌륭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진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진리는 진리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비진리는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 없어. 왜? 자기가 비진리인데 어떻게 진리를 말해? 그러면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은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훌륭한 말과 진리를 막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아유, 이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지금 수준을 내가 너무 높인 것 같아. 내가 얘기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알아듣는 자세가 저것이 지금 뭔 소리라냐 저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람이 비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를 말을 못하고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진리는 누구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뭐가 진리여?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진리라. 그러면 이 진리가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을 해보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의 사상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농협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왜? 남녀노소행 그 순서대로. 근데 그냥 말할 때는 남녀노소 그러고 욕할 때는 연놈. 이거는 벌써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언행심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요. 어떻게? 사심언행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된다 이게지. 사심언행 순서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참 이게 성경이요. 아유, 내가 그냥 뭐 나는 목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진리와 더불어 살아보니까 크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강건이라는 게 이제 뒤집으면 뭔 말이요? 건강이라 그 말이요. 자, 내가 그럼 이제 건강이 무너졌다. 이 건강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건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복합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뭐에? 마음에. 마음에. 이거는 심리적 문제가 생겼다. 예. 그 다음에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 뭐에 문제가 생겼다? 음식의 문제가. 그 다음에 운동의 문제가 생겼다. 뭐의 문제가 생겼다? 운동.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가 생겼다. 예.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음식이고 운동이고 생활을 복합적으로 터치를 해서 고쳐야 이게 제대로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냥 이게 영적인 거는, 영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게 여기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루시퍼, 루시엘, 마귀오고 그 사자들이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삶에다가 뭐를 끼쳐? 영향을 끼쳐. 영향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이놈의 더러운 귀신이 그냥 지들끼리 오므레 모여 살면 좋은데 자꾸 어디로 틈을 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뭐 했다는 말이요? 들어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뭐를 구하되? 쉬기를 구하되. 자,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내가 하나 또 찾아냅니다. 가만있어 봐. 귀신이 지금 뭐를 구해? 쉬기를.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게 귀신도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지가 뭐를 구해? 그 봐. 그런데 여호와는 뭐 하지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곤비치 아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지 말고 놔둬.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 집어 넣으면 그냥 내가 혼자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냥 연구를 해본 거예요. 내가 저울에 올라가 보면 60kg야 체중이. 그러면 내 느낌이 몇 kg처럼 느껴야 돼?
60kg지. 그 정상이지. 그지? 근데 65kg, 70kg, 55kg, 50kg. 이 정도는 뭐 조금 가볍게 느끼고 좀 무겁게는 이해가 돼. 근데 내 몸이 60kg인데 이런 분이 있어. 아이고, 그만 좀 불러라. 내 몸이 천근이다. 그러면 천근이면 몇 킬로요? 에? 에? 무엇이 나누기요? 그냥 600킬로지. 뭘 나눠? 그냥. 아니, 60킬로가 100근이니까 600킬로가 천근이지. 뭐를 나눠? 아이고, 진짜. 얼굴이나 미워야지. 난. 아니, 왜 얼굴이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안 받쳐주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실제로 내가 다르면 몇 킬로인데? 60킬로인데 왜 천근같이 느낄까? 그거는 자기 체중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내 체중이 아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60킬로면 다르면 60킬로인데 느낌은 한 30킬로 같아. 뭐 할 것 같아? 그거는 그냥 건강해서 날아갈 것 같은 것이 아닌 어떤, 그거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오메, 오메. 그러니까 성령, 똑같은 내 몸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몸이 어떻게 하고? 굉장히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그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닌 누구의 건강? 성령이 주시는 건강. 반대로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피곤하고 약한 것이 아닌 더 강한 피곤, 그런 수도 있지 않냐라고는 생각을 내가 조심스럽게 해봤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기 전에 들어와 있을 때 저 사람 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천근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내가 해봤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를 구해?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로 돼.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 비고 소재되고. 자, 가만 있어봐. 그 집이 어떻게? 비고, 가만 있어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이거는 귀신이 뭐 했을 때? 나갔을 때. 그러면 들어왔다. 이놈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 그치. 차고. 그 다음에 소재 반대니까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장 났다. 그치? 오메. 아, 그러니까 이놈이 나가면 피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들어오면 차고 더러워지고 고장 나니. 이거를 통칭해서 이 우애를 뭐 했다고 그러고, 낫다고 그러고, 이거를 병 걸렸다고 그랬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원인이 그게 바로 먼적이다. 영적이다. 그 말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병 가운데 무슨 병이 있구나. 영적인 병이 있다. 그거를 인정하자 이거지. 왜? 영적인 병이 있다 이거요. 예. 그러면 그 영적으로 병을 걸려서 해결을 못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입니다. 무당. 예. 그러니까 무당 속에는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야. 예.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알지요. 뭐 그거를 두자로 뭐라고 그래? 빙의라고 그래. 빙의.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무당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쫓아내고 안 하려고 그래. 무당은. 그러면 그걸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땅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그게 교회라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이 세운 시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청에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네?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그건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교회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마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점점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다 어디서 하는 걸로? 병원 뭔 과에서? 정신과에서.
그래갖고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줘? 정신과에다가. 아니, 나도 그걸 뭐, 나도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러나, 무당이 정신과 가서 되는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 무당이요, 자기가 무당을 안 하려고요, 귀신 쫓아내고 안 하려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쫓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운명으로 알고 무당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당 중에는. 두 번째, 이제 이게 무당도 잘못하면은 셋은 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무당이면 또 누가 무당해? 자식이 무당해.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귀신 들려서 무당하지 말라고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걔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예수 믿고 누구 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 그게 누구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는 나처럼 무당하지 말라고 무당이 자기 자녀를 전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당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러나 무당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뭐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이 자껏들 지들끼리 전당 가고 어? 나는 구원도 안 해준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전이는 무당이라 예수 안 믿을 거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무당 속에도 장로교 표현에 빌리자면 택한 백성이 있다. 할렐루야. 어, 무당 속에도 뭔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뭘 해보는 거요.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일을 좀 알아서 한 번은 성결교회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참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신국 장로님 있어. 뭐야 저 퇴계로도 아니고 을지로도 아니고 종로 서종로 장로님이라고. 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장로님 가운데 1등은 좀 그렇고 아주 괜찮은 장로님이야. 세상에 이 장로님이요. 저를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태워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냥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바쁜 양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는데 내가 그 성결교단 안에 이런 운동을 심어줬죠. 교단 안에서 교회 대항하는데 무당 전도 대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무당을 전도해서 제일 많이 무당을 전도한 교회에다가 승용차를 그 교회 목사님을 선물을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장로님이 3천만 원 탁 내놓는 거야. 지금 이제 차는 나와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전도대회가. 그러면 딱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상은 하나 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통은 예수를 안 믿어. 은혜를 무지하게 받아야 믿어.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은 뭔 왕 돼? 전도왕 됩니다. 무당이 회개하면 얘기할 것도 없이 열심히 줬고 전도왕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예를 들어서 쿠타고 부적 팔고 점치고 그렇게 해서 1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돈이 6조입니다. 진짜 놀래지 말라니까 안 놀래버리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교회가 지금 뭐를 못 해주고 있다? 감당을 못 해주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교회가 점점 쓰려고를 안 해. 아무리 우리가 안 써도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제발 사람끼리 좀 싸우지 마라. 어?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하게 한 악한 놈하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일을 합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긴 했지만 사람 속에서 누가 역사한 거요? 악한 놈이. 그럼 그 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온 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패치기야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뭐라 그래? 용서해 주지요. 그게 기독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한 놈? 역사한 놈.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는 먹었지만 먹게 한 놈은 누구요? 마귀잖아, 이 마귀. 그러니까 그놈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은 어떻게 여기고? 불쌍해.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마귀는 안 보이고 따먹은 사람만 머리끄댕이 뽑아버린다 그러고. 나는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그 다음에 일반 지금 세상 뭐 타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우리 교단 안에 막 강력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러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판단을 해주면 그거 수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도 없는 놈을 그걸 뭐라고 자꾸 가져가냐고. 판단해주면 수용하냐고요. 안 하지요. 안 한다니까 다 억울하다 그러고.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도 없는 놈을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법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또 법적으로 보니까 빨리 뭐 해라? 화해하라.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빨리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눈녹도 녹아 해결될 걸. 기도는 죽어라고 안 하고 이빨만 꼬득꼬득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안에 뭐 타교단은 내가 타교단이 아니니까 뭐 신경 쓰려. 우리 교단 안에요. 내 지금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교단 안에 있었던 일을 법적으로 가지고 간 사람은 모든 교단 안에 공직을 주지 마라. 그건 본인 스스로도 덕이 안 되고 누가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자제해라 좀. 근신해라 말이야 좀. 여러분 검사님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판사님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게 교회 송사를 가지고 법정으로 판단할 때라는 거예요. 뭐 난 모르겠어 진짜인지는. 가지고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재판을 하니까 판사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불러다가 목사님 난 집사입니다. 그냥 화해합시다. 에?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화해합시다. 그러면 나 같으면요 부끄러워서라도 판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안 왔어야 되는데 우리 둘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러겠어. 끝까지 한다는. 이 판사님이 교회 가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 설교를 하냐고요. 그것도 누구를 사랑을 하고? 근데 솔직히 왼수는 아니잖아. 같은 편이지. 이게 왼수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보여.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보여? 안 보이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요. 왜? 네.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뭘 닮아가? 사랑을 닮아가고 좋은 걸 닮아가고 의로움을 닮아가고. 어릴 때는 어리다고 자꾸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나는 말이요 난 예수님 솔직히 모른다. 근데 너 보면 진짜 예수님 계신 것 같다 이래야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너 보면 주님 안 계신다. 이게 지금 신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힘은 성령과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생으로 역사하고. 어? 이놈 새끼. 이 마귀 오고 사서 이거는 우리한테 뭘로 역사하고? 사로 역사한다. 사로. 어? 사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음식으로 닦아봐. 이 음식으로 닦으면 이분은 뭔 식을 죽었어? 생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지. 뭔 식을? 그러면 요놈은 뭔 식을 먹게 하겠어? 그렇지! 사식을 먹게 하지.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음식을 돌아다 보면 틀림없이 그 속에 먼식이 있다. 사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면 사식이 뭐예요? 술, 담배, 마약. 술, 담배, 마약은 아니래도 사식이 있어. 그게 뭐냐? 과식, 간식, 야식.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먹어야 될 때 먹는 거고요, 먹으면 안 될 때 먹는 건 다른 것은, 내가 우리 형제 중에, 그냥 의형제 맺은 친구 중에, 이름 되면 금방 알아, 여러분. 아마 여기도 부흥에 다녀갔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이 쪘어요. 내가 이제 집회 때 만나잖아. 내가 제발 야식하지 마라. 그냥 먹으려면 저녁에 먹고, 그냥 위장을 비우고 자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그래, 고마워. 나한테 그래도 장 목사가 바른 말 해줘서 고마워. 이래 하잖아!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1등.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2등. 그런데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어? 3등. 개떡같이 말하니까 개떡같이 알아듣고 4등. 그지요? 네. 자, 위에서부터 얘기해봐. 시작. 그지? 시작. 그 시작.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고 3등. 그 다음에.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알아듣고. 그까지 그 친구는 몇 번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내 말을? 3번. 내가 찰떡같이 얘기해주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어. 그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는 말이오 배가 불러야 잠이 와. 습관인데 허전하거든. 허전하니까 그래. 근데 습관은 금방 고쳐요. 그렇게 해서 그냥 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내가 이제 경험이 한 해 한 해 쌓아가면서요, 내가 자꾸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귀퉁대기라도 붙여서 못 먹게 할 걸, 그 후회 같아, 내가. 아이고, 우리는 먹어야 참여. 차라리 못 먹게 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거라, 그 얘기죠. 후회돼. 자왈.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시작. 그건 진리는 아니고 좋은 말이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나쁘다, 악하다, 학, 그렇게 말하는 게 내 스승이요, 나보고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내 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다 정만 두고 살아. 그 이론에 의하자면. 안 좋은 것도 다 좋다고 얘기해. 응? 아이고, 집사님 딱 보기 좋아. 아이고, 뺄 생각 하지 마라. 그거 사탄의 소리인지도 몰라. 무엇이 안 좋아, 보기 안 좋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요. 잘못 앉은 게 아니요. 왜 좋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세상에. 이 이쁜 얼굴에 살만 좀 빼면 얼마나 이쁘겠어, 진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무엇이 자리를 잘못 앉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인상 좋은 분을 금세기에 참 처음은 아니지만, 아, 인상이 너무 좋아, 인상이. 에? 세상에. 손 내려봐. 뭔 식에 걸렸어, 지금 저분은? 과식! 과! 진할 과!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뭔 욕심? 식탐이란 게, 식탐. 에? 식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니. 뭐든지 인간은 3단계를 거쳐가는데, 처음에 생각한단 말이요. 그리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을 때요, 틀림없이 속에서 그래.
됐다, 그만 먹어라. 딱, 그때 수저 딱 놓으면 날씬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먹으면 본인 입으로 그려.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려. 그때 수저 딱 넣으면 적당이야. 그놈을 더 먹으면 나 이제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간다. 목구멍까지 꽉 찼다. 그게 비만이요. 여러분, 살 빼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살 뺀 것이 건강한 것과 연관을 짓듯 음식 아까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먹어서 버리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음식 아까운 것은 생각을 하고 내 몸 살찌는 것은 생각. 여러분 요즘에 그 생로병사라는 프로 있죠? 참 좋은 프로예요. 그거 수술할 때 보세요. 살찐 분들 보면요 뱃속에 기름기가 아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살쪘다? 웃기네. 그게 무슨 살찐 겁니까? 비계 찐 거지. 살은 근육이 살이야. 우리가 말하는 살은 다 비계예요. 이제 정확하게 말합시다. 아이고 나 살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나 비계 쪘네. 이래. 어, 자 시작. 똑같이 얘기해도 여기가 아주 감동을 팍팍 지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벌써 은혜가 찌릿찌릿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죽하면 주부에다가 써놓고 매주일 한 번씩 읽습니다.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교회 입구에다가 저울 갖다 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타로 달어 그냥. 내가 우리 지방회에 아유 진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리더가 이제 우리 지방에 뭐 어느 지방이든지 되게 그렇잖아. 큰 교회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괜찮은데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냥 꿈이 성지순례하는 그 꿈이 성지순례하는 꿈이.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돈이 시야지. 하고 지방에 모아봐야 그 몇 푼이나 돼. 갖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중문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헌금을 나오면 그걸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푼수들이 헌금을 하려면 적당한 결리지. 7천만 원이나 나버려 헌금을. 푼수요 아이템. 뭘 어디다 많이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헌금이 7천만 원.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돈이 남아서 두 번이나 갔다 왔어. 두 번이나. 세상에 할렐루야 잘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싶어. 그런데 문제는 두 번을 갔다 와놓고는 날 보고 또 우선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상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아, 성지순례를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간 게 아니고요. 못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섭섭해서 안 돼가지고 위로회를 열게 돈을 좀 더 보태주면 좋겠는데요. 아니 냉겨서 쓰든지. 아니 내가 그래도 끝까지 아이고 그래 나 이래야 된다. 우리는 또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이게 경우가 틀어지면 있어도 못 죽었다 이 자식아. 두 번씩 갔다 오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고 돈 모질한다고 또 달라고 그래. 야 맡겨놓은 돈도 그렇게는 못 찾아간다. 내가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내가 지어낸 말이야. 이쪽은 호랑이가 99마리인데 토끼가 리더야. 이쪽은 토끼가 99마리인데 호랑이가 리더야. 갖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하면서 이쪽은 호랑이가 몇 마리? 99마리. 대장이 누구? 토끼. 이쪽은 토끼가 99마리. 대장이 호랑이. 붙이면 어디가 이길까? 에? 호랑이가 대장인데 내가 모르지 그거야 어떻게 알겠어. 붙여봐야지.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호랑이 대장인 내가 이길 것 같아. 왜 그냐 잘 봐요. 지금 이제 토끼가 대장이요. 호랑이 아홉 마리 어흥 어흥 시끄러 이 새끼들아 건또리 질라고 그래. 조용히 새끼 조용히 하냐. 어흥 더 조용히 새끼 응응 더 조용히 그려 그렇게. 근데 이쪽은 이제 호랑이가 쩍쩍 쩍쩍 그래. 더 크게 이 자식아. 그게 뭐야? 쩍쩍 쩍쩍 더 크게 이 자식아. 쩍쩍 쩍쩍.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토끼를 다 누구 만들어 놓고
호랑이. 이쪽은 호랑이를 다 누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쌈을 딱 붙으니까 이쪽은 호랑이 91마리가 꼭 뭐 같이 나오고 토끼 같이 나오고 이쪽은 토끼 91마리가 뭐 같이 나오고 이쪽이 이겼대. 내가 전엔 얘기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자 이거를 세계 역사에 집어넣어보세요. 세계 역사에 집어넣으면 도저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나라가 자원도 없고 인종도 시원찮고 지리적 조건도 안 되는데 도저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나라가 선진국 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진짜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사람도 좀 시원찮고. 그런데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월등 선진국이에요. 왜 그러냐? 지도자가 호랑이 같은 얌을 딱 신은 지도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광윤 수상이에요. 내가 싱가포르의 부흥회를 딱 가니까 대뜸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담배꽁초 버리지 마십시오. 싱가포르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아니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바다에 던져버린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 싱가포르 가가지고. 근데 다행히 일단 나는 뭐는 안 피우니까, 담배는 안 피우니까 일단 그건 마음이 놓이더라고. 근데 딱 가서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완전 뻥이야. 뻥. 근데 그 뻥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꽁초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피우면 안 될 자리에서 피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써있지? 거기에 금연, 이렇게 금연 써있죠. 영어로 노 스모킹. 근데 거기는 금연도 아니고 노 스모킹. 딱 이렇게 써있습니다. 바일로, 법대로 해라. 이 자리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 자리냐?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어요? 그 법과 뭐가? 질서가. 그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는 말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뭐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까? 리더십이 살아있다. 그 리더십 중에도 뭔 리더십이? 독재적 리더십이 아니고 아주 좋은 탁월한 리더십이.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지리적 조건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싱가포르가 뭐가 됐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만큼이라도 된 건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지금 뭐가? 우리나라의 그런 리더십만 살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좋지 않는 떼거지적 무질서함이 다수로 몰아붙이는 어떤 희한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주 희한한 게 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때로 데모를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이 묘한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게 언뜻은 어떤 뜻을 관철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오면 나라의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예 지킬 수 없는 법은 완화시키고 지켜야 할 법이라면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선진화된 질서의식입니다.